그렇습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예정대로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침은 발표하지 않아 울산 주력 산업 가운데 어떤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국산화가 잘 돼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자동차 산업도 바람을 비껴갈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울산 주력 산업 중 자동차는 조선과 함께 안전지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90%에 이르는 부품 국산화율 덕입니다. 국산화율이 약 90% 이상이어서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으나. 전기 수소차의 경우 연료탱크 등 일부 부품의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이미 국산화를 시작했고 산업 규모가 작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비에도 원료를 교체할 경우 최대 1년 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차 연료탱크의 경우 국내 부품으로 대체하려 해도 안전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안전 인증을 받는 기간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차에 장착하고 충돌이나 각종 안전도 테스트하는데 또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1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수소 경제를 키우는 울산은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 이뿐 아니라 내연차도 협력업체 생산 설비에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걱정이 나옵니다.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시스템이라든지 또 공작 기계라든지 이런 종속도가 상당히 높고요. 지금의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협력업체는 일본산 설비 부품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울산시는 현대차의 휴가가 끝나는 대로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